사운드 작업하는 홍초선이라고 합니다. 자연의 소리를 채집해서 그거를 다른 공간에 풀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세안 음식 하면은 태국의 뭐 똠양꿍이라든지 아니면은 팟타이 이 정도밖에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하고도 되게 비슷한 음식들이 많고 그리고 독특한 음식들, 독특한 포장 방식들 그런 것에 많이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리로 뽑아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작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세안 국가들의 모든 길거리의 소리를 다 혼합하려고 했습니다. 모든 국가의 소리들이 다 섞여서 이곳이 태국인지 이곳이 필리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하고자 작업을 했습니다. 낮과 밤으로 공간을 나눈 이유는 아세안 국가들의 그 아침 식사 문화 그리고 밤의 밤거리의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. 아침은 오롯이 그들만의 그들이 즐기는 그 순간순간들을 연출하고 싶었었고요. 그리고 밤 사운드는 관광객 그리고 현지인들 그냥 여럿이 그냥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가장 아세안 국가의 밤 거리 음식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냥 아세안 국가의 어느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고서 그냥 벽에 기대서 눈을 감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